뭐 5년이고 10년이고 굶기고 이게 수세가 안정이 된 나무는 열매 생산할 만큼의 유기물은 보충을 해줘야 돼. 근데 전점으로 거의 뭐 한 7, 80%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복수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지 끝이 전부 다 만약에 쓴나방 피해를 받았다고 하신다면은 겨울철 전염 때 그걸 다 잘라내시는 잘라내실 계획이신가 아니면 그냥 놔두실? 쓴나방은 네. 제가 키우는 방식에서 만약에 쓴나방이 먹는다고 가정하면은 쓴나방은 도장지 끝에만 먹고 있거든요. 이거 보이죠? 쓴나방 먹어. 똥하고 이거 되게 요 밑에 쓴나방 먹었죠. 그런데 내가 하는 전정 방식에서는 저런 가지가 없잖아요. 전정 해놓고 난 다음에 순나방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 필요 없는 가지니까 부장이니까. 순나방은 이 결과지 끝에는 진짜 굶어 죽을 때 정도 돼 먹을 거 없어야 먹거든요. 안 그러면 거의 도장지에 다 먹거든. 햇술 많이 먹는다. 예, 우리 하우스 같이 진짜 먹을 거 없으면 저런까지 먹는데 어리고 야들야들한데 예, 어린 순에 들어가서 먹기 때문에 도장성 가지는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거를 절단해가지고 뭐 단가지를 만들어가 열매를 생산하는 이제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쉬운 방법을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유목 같은 경우에 이제 유인을 하려고 이제 딱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순나방이 많이 먹었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막 끝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을 다 잘라줘야죠. 끝만 잘라줘야죠. 여기 만약에 유목 같은 경우에 여기 순나방 먹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여기 아까 같이 요게 이제 이게 주지다. 여섯 개 받았는 주지 끝에 순나방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아래쪽에 눈을 남겨놔야 순나방 먹은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아래쪽 눈을 놔두면은 요 주지가 요 각도 그대로 클 수 있도록 요게 받쳐주거든요. 요런 식으로 자라면서 크게 안 벗어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놈이 주지 끝에 있는 경쟁 눈 이제 요거 두 개 정도만 제거해 주면은 이게 거의 손 안 대도 딱 일자로 자라죠. 근데 순나방을 먹은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눈들은 사방팔방으로 자기 멋대로 다 자라버려요. 요런 끝정리는 항상 전정 이게 계속 내가 키우겠다는 가정하에서는 계속 끝정리는 해줘야 돼. 연장지가 곱게 자라도록. 이 등이 일소되는 거 있잖아요. 일소. 일소되는 거는 일직선으로 곱게 자란 거는 거의 일소가 안 돼요.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열매를 착화시켜가 굽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데 가지가 삐뚤게 나가지고 옆으로 굽었다든지 전부 그런 자리에 일소가 되지 일직선으로 키운 특히 이제 주지 유인 때 되면 거의 일직선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주지는 이제 일소가 좀 덜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처럼 등처럼 굽은 데는 유목이라도 거의 보통 5, 6년생 미만은 일소가 잘 안 되는데 이랬던 활처럼 굽어버리면은 2년, 3년생에도 일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키우면서 생각을 해야죠. 네. 한 가지 또 저기 전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금년도에 저희 복숭아가 저희 지역 말고 다른 데도 뭐 그런 것들이 많았겠지만 특히 만생종 쪽에서 미라가 그러니까 제대로 굽지 못하고 중간에 낙과되는 것들 미라가 아니어도 미라고 수확 직전 가서 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낙과된 것들이 봉지 속에 이렇게 들어있죠. 예. 막상 이렇게 잡아오면 이미 봉지 속에서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이제 수확을 못하는 그런 과실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원인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게 보통 그런 경우가 한 가지에서 한 가지 요인으로 이제 그런 게 생긴다고 보기는 내 생각에는 어렵고요. 이제 이런 전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나무 상태가 최상일 때는 덜 생길 거고, 그다음에 TR율이 뭐 안 맞다든지 극도로 안 맞다든지 뭐 봉지 이제 고온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특히 비가 온 뒤에 습이 높을 때 이상 고온 올라갈 때는 봉지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온도가 습이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봉지 안에서 삶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불과 며칠 전까지 괜찮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수세가 아까 같이 도장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TR열이 영 안 맞다든지, 나무 자체의 이 밸런스를 못 맞춰줬을 때 이제 열매로 표현을 하거든요. 나무들이 이제 적응 안 되면 열매를 포기해요. 나무는 첫째, 자, 처음에는 이제 적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열매를, 처음에는 열매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최대한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안 되면 열매를 포기하면 자기가 살거든요. 이제 그거는 무슨 조건인지 나무가 이제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뭐 물이 안 맞든지, 뭐 온도가 안 맞든지, 나무 수세가 안 맞든지, 그게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복합적으로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제 한두 가지 요인일 때는 몇 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특히 딱 보면은 주지 끝에, 정상적인 나무도 주지 끝에는 그런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하고 경쟁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수원이나 그 나무에 이제 어떤 원인이 이제 작용을 했는지 그거는 관찰을 해봐, 그때 기상 요인이나 여러 가지 나무 수세나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도서 할 수 있는 영향이죠. 원인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이 나무는 그 전정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아니, 아직 안 했죠. 가을 전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가을 전정, 여기 보시면은, 저, 안 없앴는데, 저거 세 개, 네 개, 여섯, 한, 여기하고 저기하고 저기 세 군데. 아, 가을 전정했는 양이 남아있네요. 예, 요거. 현재 요거 다 안 해, 그죠? 요 굵기 가지가, 이제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죠? 예. 굵기 가지가 한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나무, 이 나무 이 정도. 정체 이 정도의 확장된 나무 속에서, 예, 예. 가을 전정했는 양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와 앞에 요게 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거의 안 자르셨네. 자르긴 했죠. 네, 자르긴 잘라도, 그죠? 작년에 안 잘랐는데 원래 잘랐어요. 결과적으로 상태입니다. 네. 이 나무의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우측의 주지 상황, 저를 바라보고 있는 주지 상황, 왼쪽에 이 주지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뻗었고, 그 다음에 이 결과적으로 상태, 이 나무 밑에서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주관에서 이렇게 결과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지가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 집으로 해보니까, 너무 이제 열매가 많다 보니까, 적과가. 적과할 때로 상황이 좀 있다는 말씀 듣긴 있더라고. 예. 이래 수세 잡히고 나서는 잘라내도 돼. 잘라내도 된다. 이래 적과 많이 힘들어지고 밑으로 내려앉는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만큼 없애도 이게 도장 안 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결과지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튀겠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지 숫자를 가위로 줄이면 돼. 요거 적과 몇 개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 중에 힘 센 거, 이거 저 많이 달리는 놈 결과지를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센 거 위주로 다 제거를 하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된 가지는 센 거 제거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못 자라는 가지 있잖아요. 예. 못 자라는 가지는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술단전정 해가지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못 자라잖아요. 못 자라는 거는 이만큼 잘라내도 돼요. 이 가지, 나무에 따라서, 그 결과지 상태에 따라서, 전정을 이제 달리 해야 되거든요. 이런 가지는, 그렇죠. 이래가지고 착화시켜도 맹, 다시 안 빠져요. 그대로 착화돼가지고 이 열매에 필요한 연면적 확보 그 정도만 확보. 약한 거는 걷어주기 많이 하셨네, 그죠? 그렇죠. 약한 거는. 예. 이거 같은 나무라도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해서 뒤치는 나무는 많이 잘라져 버리고, 조금 전에 같이 아직까지 힘 있는 나무는 힘 있는 나무 중간에 잘라주면 이게 내년에 이 정도 굵어져 버리거든요. 예. 더 굵어질 수도 있고 이런 나무는 자꾸 여기서 적과하기 더 힘들다 그러면 이거 한두 개 더 잘라버려요. 긴 것만 자꾸 자르면 작은 것만 놔두면 돼요. 지금 그러면은 좀 굵어지겠네 이게, 그죠? 이게 소금 전쟁인데 이쪽으로 자꾸 자르면은 이게 옆에 조금 전에 이런 거 잘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숫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여기 자마 요거 숫자가 요게 설명을 반대로 하면은 이런 가지에 이런 식으로 절단 전쟁을 하잖아요. 절단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마가 있는 자마가 영영 자마로 도태돼 버려요. 여기가 힘이 그 이유는 힘이
이제 절단했는 자리 회복하기 위해서 더 굵어지고 더 빠져나온다. 주지 저 결과지 연장지가 세게 되고 여기가 굵어지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도장성 가지들이 다 힘을 받아가지고 굵어져 버려요. 힘을 다 밀어내는데 상대적으로 걔들이 아까 왜 주지에 위에 도장지 두 개가 옆에 가지를 하나도 못 나게 하는 다 빠른 거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결과지에도 일어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결과지가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조금 긴 거 요것도 다 떼버리면은 요것도 이렇게 다 떼버리면은 적화할 게 줄어들겠죠. 근데 요 자마가 내년에 이런 식으로 결과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복숭아가 한번 잘라낸 자리가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이 결과 부위가 자꾸 멀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꾸 멀어지는 게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없어질 눈도 다 터져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단과지 중과지가 많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단과지군 확보하기가 쉬운 거죠. 아주 쉽네. 요거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나무가 성목이 됐을 때 계속 수량을 많이 뽑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은 무턱대고 자르다 보면 여기까지 눈이 하나도 없는 가지가 돼.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 되면은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수량이 확 떨어지는 거죠. 요 결과지 단과지군을 보호를 잘 해야 돼요. 이 주지에서 안 멀어지도록. 그렇지, 가까이 붙어야 되지. 가까이 붙되 이제 숫자를 계속 확보하고 있으면은 햇빛도 잘 들어가고 열매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주지하고 경쟁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이 가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는가요? 네, 이거는 일반 이제, 농가들이 하는 방법하고 네, 비교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거 가지가 완전히 수세 안정이 돼가 자리 잡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벌써 한 관리 제대로 안 했으면 다 멀어져 가지고 이거 나대지 됐을 거예요. 네, 나대지가 됐어야 됐는데 예.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이 처음에 눈 꽃눈 한 개 두 개까지는 입눈이 없거든요. 예. 요거 입눈이 있잖아요. 비지 선정을 이렇게 한다. 예, 했어야 되는. 예. 계속하면서 가까운 눈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그다 올리는 거는 여기 하든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주지에서 가까운 눈. 이건 항상 살려놔야 돼, 이런 식으로. 가까운 눈을 항상 살려놓으면은, 보통 우리 일반 나무에서 이런 식으로 절단전장 해놓으면은, 100% 도장지 다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데 절단전장 해놓으면은, 한 요 정도 결과지가 돼.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가지고, 뭐, 전등을 해가지고, 따먹더라도, 그게 많으면은, 적과 양이 많으면 이걸 줄이면 돼. 이걸 많이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먹고, 나중에 이게 너무,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노쇠된, 거의 갱신할 필요는 없어요. 꼭 갱신해야 된다. 아주 가지가 접네. 네,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이런 걸로 대체를 시키면은 부위가 안 멀어지고 계속 요 안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진짜 생각 없이 여기 자꾸 자르다 보면 멀어지는데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은 이 결과지 하나는 10년 전후까지는 이 굵기 그대로 안 굵어지고 열매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생 거는 다 제거를 하시고 네. 이 단과지 위주로 다 놔두신다 보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옆에 이런 가지보다 붉으니까 다 제거를 하고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열매만 네. 예. 여기서 만든 동화 양분은 다 열매로 갈 수 있도록 열매 갈 수 있도록 빠진 도장지 하나도 없으니까 가지가 도장지는 말 그대로 도둑가지라 양분을 빨아먹는 거죠. 불량한 가지 될 수 있겠지. 이런 상태가 돼도 여름에 이런 건 어떻게 전진하십니까? 네. 이런 거를 도장성이잖아요. 네. 이거를 좀 힘 세다고 해서 내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이거는 금방 또 굵어져요. 요거는 요거 두 개만 잘라내고 착과만 시키면은 여름 똑같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착과시키라. 적과할 때 착과를 반드시 시켜라. 아, 제거하지 말고 착과시켜라. 네. 이거 끈으로 유인하면은 무조건 이런 가지가 되죠. 근데 끈으로 유인. 시간이 없으니까. 끈까지 유인 다 못하니까. 이렇게 소금 전정만 해놓으면은 착과만 되면 내려와요. 자동 안정이 된다. 결과지가 이런 식으로 전정하면은 타협 이런 게 하나 더 있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름 상태가 그냥 이 상태예요. 여기서 이파리가 요까지밖에 안 나. 잎이 용적도 그죠? 많이 뻗지를 예. 못하고. 작년에 자란 게 요만큼밖에 안 자랐거든. 거기 소복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 요만큼밖에 안 나니까 이제 충분한 햇빛이 들어가네. 하면서 열매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지 하나가 여기 이만큼 더 있어도 이 가지하고 상관없이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처음에 받을 때 이 결과지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아까 같이 여름 손질만 하면은 확보할 수 있는데 저같이 게으르면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비는 수밖에 없죠. 네. 이것도 상당히 기네 그죠? 이렇게 네, 1m 한 50 되겠는데 네, 50대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대면에 있는 가지는 처음에 한 2년까지는 열매가 엄청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3년 4년 돼가지고 이런 결과지가
이렇게 길어지고 하면은 그 대면에 있는 가지를 이제 거의 그대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고 대면에 있는 가지를 계속 그대로 놔두면은 이 안에 통기성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이 안에 습이 찰 수가 있기 때문에 통기성을 위해서 대면에 있는 가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런 가쪽으로 이렇게 없애주든지 아니면 예비지를 하든지 여기 자리를 통기가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고 통풍성을 확보하라. 네, 통풍성을 확보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지는 가지가 길어도 작년에 여기 끝에 한번 절단했잖아요. 절단하는 이유가 너무 내려와가지고 이게 땅에 닿을까봐 절단하는 거지. 이런 긴 결과지가 우리 보통 적과할 때 보면은 끝에 3분의 1, 기부의 3분의 1 빼고 가운데 착과하는 게 이제 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끝에 착과를 안 하냐면은 처음에는 끝에 열매가 정상적으로 굵어져요. 끝에 꽃도 먼저 피기 때문에 더 굵어지는데 이게 수확기가 되면은 내려와가지고 그늘로 들어가 버려요. 열매 부위에 있는 잎이 햇빛을 못 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잘 크다가 끝에 되면은 이 길이 생장만 하고 부피 생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돼가지고 도태가 되거든요. 근데 오래 키우면은 요 끝에 있는 가지 결과지가 끝이 좀 요거밖에 안 자랐잖아요. 이것도 지금 25cm 요래밖에 안 자랐기 때문에 이게 있거나 내려가거나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다 동화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착과하더라도 얘들은 도장지로 양분을 안 보내고 열매로 양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변하고 오시는 분들은 어디 자르냐? 이렇게 긴데 어디 자르냐? 왜 자르는데? 열매 생산해 줄 수 있는 잎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연면적 이제 중에 시설 재배하는데 유효 연면적, 무효 연면적이라고 있어요. 이제 밀식 재배를 하다 보면 고추 하우스 같은데 이제 하다 보면은 잎 같은 한 나무에 있는 이파리인데 유효 연면적이 있고 무효 연면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잎은 동화 양분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잎이 동화 양분을 까먹는 잎이 있어요. 그 잎을 이제 통칭해가 무효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햇빛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있는 잎은 양분을 만들어. 근데 그 그늘에 들어가 버린 잎은 이제 잎이 낙엽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잎은 위에 동화 양분 했는 잎의 양분을 까먹어. 거꾸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 제거를 해야죠. 그런 상태가 되면 제거를 하는데 얘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 여름 돼도 햇빛을 계속 받아가지고 동화 양분을 만드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땅이 안 닿을 거면 절단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전부 짧게 짧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적과하기 쉽도록 숫자 줄여주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굳이 뭐 이거를 여기까지 꼭 그다줘야 된다. 이게 뭐 되게 이게 복잡해가지고 가분무 했는 상태 같으면 좀 그다주면은 뭐 그를 하겠지만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1년 자라는 게 전부 5cm, 10cm 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굳이 그다줄 필요가 없어요.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잎눈이 없이 꽃눈만 있는 가지가 있는데 하우스 시설 안에는 햇빛이 투과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이 꽃눈만 있는 가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지들은 한해 자라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나대지가 돼버려요. 이런 가지들은 갱신을 해줄 필요가 있죠. 갱신을 해주면은 사이에 다른 이런 짧은 결과지로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이제 굳이 뭐 TR류를 깰 필요가 없죠. 아, TR류 참 중요하네. 네, TR류, 햇볕. 그러니까 농가 일반 농가에 제일 만든 게 TR류만 맞으면은 다 해결돼요. CN율이 떨어지면은 당도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TR율만 맞으면은 이 탄소화물 비율이 월등히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도장지 발생 적게 하고 당도는 저절로 따라가는 거고 과육이나 이런 것도 단단하게 크고 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크면은 병해충에도 강해지고 TR율만 해결되면은 다 해결돼. 다 해결되는데 이제 그거를 해결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약도 안 됐지. 비료 뭐 필요 없는 비료 자꾸 주제 영양제 치제 필요 없는데 자꾸 이제 안 그래도 TR율이 이게 2대 1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그럼 주고 하니까 무기용 양분을 공급을 해주니까 유기물하고 이런 거 공급을 해주니까 이 밸런스를 더 자꾸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서 여러 가지 낙과나 생리 장애가 생기고 병해충에도 약해지고 이 TR율이 깨지면은 CN율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소화합물 비율이 높아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열매가 질소 많이 넣으면 열매는 커지잖아요. 그런데 탄소화합물이 많은 나무의 열매는 처음에 종경이 길었다가 나중에 옆에 부피 생장을 하잖아요.
열매가 추락할 때 빵빵해 옆으로. 근데 질소 함유량이 많은 나무에는 열매가 커. 근데 모과가 길쭉한 모양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도장지에 다른 열매들이 그런 게 많은데, 이 도장지 딱 썼는데 여기 열매를 달았던 거 하고 나중에 여기 열매를 달아가 계속 도장지 상태로 적심해가 키운 열매하고, 그 바로 밑에 단과지에서 달은 열매하고, 이번 개신형이나 특히 8m 같은 게 가보면은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지가 많거든요. 요거하고 열매 모양 비교해보면은 눈으로 바로 차이가 나요. 같은 나무인데도 가지 자체의 질소 함유량이 높잖아요. 여기에 달린 열매하고 여기에 달린, 요거는 이게 나무 자체 힘이 세더라도 여기에 달린 열매는 요거보다는 행경이 넓어요. 가지 하나만 해도 그래 차이 나는데 나무 전체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여름에 도장지 막 발생되면은 측면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그냥 두고 직접 도장지만 다 제거하면 되나, 그죠? 그렇죠. 등교에서 나오는 네. 거. 자라기 전에 한뼘일 때는 그냥 손으로 다 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 따이지지. 네. 그 선단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설명을 갖다 드리면서 한번 자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m, 9m 정도 되는 거. 9m 가까이 되겠습니다. 9m. 저 끝까지 한 9m입니다. 9m. 상당히 깁니다. 주지 나이가 5년 차입니다. 일단 유인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묶어놓고 끈이 묶어놨습니다. 끈이 시원찮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열매 생산할 수 있는 가지만 놔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주지하고 경쟁되는 가지는 제거를 하고, 이 주지 연장지만 계속 뽑아내면 되거든요. 이게 복숭아가 주지가 한 10m쯤, 한 8m 넘어가가지고, 한 10m쯤 되면은, 이 자람새가 처음에는 2m, 최소한 2m 이상 자라거든요. 2m에서 3m 정도 자라는데, 그게 한 6m까지는 해마다 2m씩 빠져요. 근데 그 뒤로 되면은, 뭐 1.5m, 1m, 그러니까 한 8m 넘어가면 한 1m 정도까지. 이거 보는 관점하고 이제 이 나무 전체 보는 관점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은, 저는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 자랐는 게 저는 상당히 약하게 보이거든요. 예, 이 정도 자란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약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정도 자랐는 가지가 나무의 전체 다 요거밖에 없는데 열매가 안 커. 그러면 이 수세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자란 나무인데 열매가 다 커. 그러고 나무 전체 이 정도 자랐는 가지만 있는데 이런 도장지가 안 빠져요. 중간에 한 1m 전후 되는 도장지가 안 빠지면은 그 주지는, 결과지는 수세가 쇠약한 거예요. 근데 이거 전정을 할 때 이런 자리나 어디 절단 이런 식으로 절단 전정을 했는데 이 순이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수세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무는 이제 도장지를 빠질 힘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데 이 결과지 수세가 안정이 돼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정상적으로 키워내요. 근데 이제 배수 불량이나 아니면 노목이나 이렇게 나무가 쇠약한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는 이런 가지 열매가 못 키워내죠. 해칼이 다 돼버린다든지 못 키워내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이렇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절단전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절단전정 안 해요. 끝만 뭐 이런 식으로 방향만 잡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대로 수확해, 뭐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거 뭐 제거를 하고 요 있는 거 그대로 수확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데 있는 건 한둘 놔두고 예비지 전정만 항상 해가면서 이제 이 결과지를 유지를 하죠. 만약에 쇠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결과지가 쇠약하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도 땡겨 올려야 돼요. 이 나무 전체가 쇠약하다고 판단하면은. 근데 이건 지금 쇠약한 게 아니잖아요. 도장성까지 놔두면은 약한 거는. 예, 이 정도로 빠지니까. 비배 관리는 어떻습니까? 비배 관리는 이 정도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화학 비료는 뭐 구입 안 한 지 오래됐고요. 예. 버섯 재배하고 나면 버섯 배지 유기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버섯 다 빨아먹고 거의 유기물만 있고 질소는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거를 모아놨다가 이제 나무별로 조금 구분해 가면서. 아, 개체 관리하는 거죠? 네, 개체 관리. 줄나무 수고? 예. 주지 말하자면 주지 말고. 배부른 나무는 뭐 5년이고 10년이고 굶기고. 맞습니다. 예.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된 나무는 열매 생산할 만큼의 유기물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정으로 거의 뭐 한 7, 80%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상구 TRU를 봤을 때 지상구에 있는 겨울 전정 가지치기를 통해서 지하에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거름주는 것이다. 그렇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이게 수세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거를 조절을, 이제 가지치기를 소금 전정을 하느냐 절단 전정을 하느냐 그걸로 가지마다 조절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여기서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 그렇죠. 쪽만 끝에만. 이거는 개선을 어떻게? 그거는 개선을 예. 아까도 말했듯이 예. 이제 여기서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 주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참. 아. 주지를 다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저쪽 나무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맞아. 그때 찍었던 동영상에 보면 이 가지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 가지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 그때 보면은 이런 결과지 있잖아요. 이런 결과지를 이렇게 절단전정 해가지고 지금 이거 아까워 절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작은 결과지를 절단전정 해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이거 따가지고 1년 지났을 때 촬영했을 때 이 주지가 여기에 자란 새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m 정도 2m 넘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저 1소 조금 익어가지고 지금 내가 배치하려고 키운 건데 2년이면은 이런 주지가 돼. 복숭아 나무는 요렇게 막았는데 요게 요렇게 막아도 되고 요런 데 있잖아. 요런 거 제일 좋지만 이 주간 가까운 자리야. 요렇게 막아가지고 아니면은 강전장 하면은 이런 데서 한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살려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1년에 이거 8~9개만 받으면은 요거 2년만에 요만큼 키우잖아요. 밑에 이거 원래 수확 다 해먹을 거다. 이런 거 8~9개만 받으면은 이거 다 제거해도 그만큼 수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하는데. 주지 이거 하나 받는다고 끝까지 이거 뭐 저승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가지고 이 결과지, 아까 같이 이제 결과지가 이렇게 오래된 결과지인데도 요 주간 가까운 자식 결과 부위가 확보가 다 돼 있잖아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래 유지 못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없다. 그러면 이거 살리려고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고 이제 저런 식으로 갱신해버리면은 저거 한 1년에 이 수세가 이 정도로 안정이 돼서 가운데 받으면 그만큼 자라거든요. 이게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수세가 쇠약한 나무는 아무리 저리 막아놔도 저리 안 자라요. 쇠약했는 나무는. 결국에는 안정을 시켜가 열매를 생산하고 이제 필요한 주지는 저런 식으로 절단전정 해가지고 주지를 확보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복숭아 나무는 이맘대로 갱신하고 뭐 이만 2년이면 새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체인지 하면 된다. 2년이면 완전 새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청도수는 이런 식으로 제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교육했기 때문에 성목을 이런 식으로 갱신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품종으로 갱신하는 것도 저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극비사항인데 알면 안 되는데. 경쟁자들이 알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